6일 경찰이 가양역 실종 사건 수사 상황을 전하며 실종 당일 김가을 씨의 동선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실종 당일 행적이 사라지기 전까지 가양대교 남단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소유 태블릿 PC에서 유언으로 추정되는 글을 발견했으며 김 씨는 자신의 선택으로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을 의심할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올 초에 좀 회사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그러고 한 5월 한 달 정도 쉬고 다른 팀으로 옮겨서 이제 다시 일을 나갔었거든요. 6월부터. 근데 팀을 옮기고 나서는 잘 지내고 팀원들도 다 좋다고 하기는 해서 이벤트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팝업스토어 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봄쯤에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동생이 어려서 취업을 12월에 했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일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